성공을 하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진다. 이것 좀 보여주세요.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성공하고 알았다. 성공은 성공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어야 가치가 있다는 걸. 단 한 명의 가족을 잃었다. 가족을 만들고 싶은 욕망도 잃었다. 그래서 집보다 차를 선택했다. 하지만 잃어버려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다. 뭐가 보여? 내부종 아니에요? 확실해? 좀 더 자신감을 가져. 내부종 있네. 또? 경막 하출해지네요. 확실해? 네. 확실한 건 확실하지 않다고 하고 확실하지 않은 건 확실하다고 하고 똥을 좀 못 가리는구나. 어떻게 4년 차가 돼서 경막 외출이야 경막 하출이야 구별도 아직 못하니? 1년 차 보기 창피하지 않아? 응급수술 준비해. 그건 안 됩니다. 당직 스태프 선생님께 허락받고. 시간 놓치면 아주 갈 수도 있어. 병원에는 질서라는 게 있는 법입니다. 선생님이 이러시면 저만 깨집니다. 깨지는 거 무서워? 환자 위험에 빠뜨릴 거야? 저만 깨지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스태프 선생님께 죽습니다. 내 걱정 말고 당장 잡아. 아이씨. 아이씨. 아니 당직도 아니면서 왜 나와가지고 설치는 거야? 아 첫 꿈에 있으면 집에 가서 잠이나 쳐잘 것이지. 안 그래? 예 그렇습니다. 까라면 까야지 별 수 있냐? 아 기운은 왜 이렇게 좋아? 아까 봤냐? 저도 때려잡겠더라. 날라가지고 막 엎어치고 맨쪽 발차기 탁탁탁탁. 아 보셨습니까? 여자니까 다 봐줘서 그런 거야. 아, 그래서 수술방 안 잡을 겁니까? 잡자니 정윤도한테 죽을 것 같고 안 잡자니 유혜정한테 죽을 것 같고 당장 닥친 현실은 유혜정 말 들어야지. 약간 가관도 아니더라. 그러고 노사냐? 칼은 어떻게 잡아? 1년 내내 씹을거리 하나 던져줬네. 남의 상처 갖고 놀림 좋아? 상처? 고등학교 때 우리 반 일진한테 폐건물로 끌려가 거기서 불타 죽을 뻔했거든. 그때 생긴 트라우마가 있어. 이 아줌마 내가 건드린 다음에 쓰러졌잖아. 누가 날 위협하는 것만큼 내가 누굴 위협하는 것도 무서워. 똑같이 밝은 애한테 그런 사연도 있었냐? 선배한테 처음 말하는 거야. 여기 화상 자국 있었다니까. 지금은 없어졌지만 나 알고 좀 쑤셔. 여자애들이 참 험하게 들어온다. 그게 아니라 네가 얄밉게 굴어가지고 상대방이 욱해서 그런 거 아니야? 정의 이름으로 선빵 날린 거지. 걔 지금쯤 어디 교도소 같은 데 들락거리고 있을지도 몰라. 내가 할게. 이런 건 제가 해야 되는 건데. 뭐? 엄청 빠르시다. 리액션 못 받아. 정인도 선생님인 것 같은데요? 어, 그, 선생님 저... 나가봐. 볼까? 예. 수술방은 준비 다 됐어? 네, 1번 방이요. 왜 1번 방이야? 2번 방은? 아, 2번 방은 새로 오신 펠로우 선생님께 쓰고 계시는데요. 경막 외출형 응급수술. 왜 나도 모르는 수술이 진행되고 있냐? 그러게요. 내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그냥 막무가내로. 그럼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너 뭐하는 자식이야?
죄송합니다. 괜찮아. 죄송한 짓 책임지면 되니까. 왜 괜히 욕먹어? 우리 신경외과에 지랄 같은 성격까진 단 한 사람인데 그 비위안을 못 맞춰? 선생님, 이번에 새로 오신 페로 선생님 못 보셨죠? 왜? 피바람 한번 불 것 같아요.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순 없잖아요. 왜 저래? 새로운 펠로우 봤어? 응급실 난입한 조폭들 싹 다 정리했다며. 진짜요? 대단했다더라. 막 쉭쉭쉭 빠박빡빡 끝. 아니 그렇게 튀는 신경외과 여자를 왜 몰랐지? 학교 때 본 적 없어. 아무튼 친하게 지내야겠다. 보디가드로 쓰게. 넌 이미 보디가드가 필요할 만큼 이쁜가? 누가 보면 우리 친구인 줄 알겠다. 아이 친구 맞잖아. 나님이 의대를 10년 다니는 바람에 너님 밑에서 이러고 있다만 너님은 나님한테 잘해야 된다. 병원은 내왔어. 세미나 끝나고 고백한다며. 못했어. 지금 응급수술 들어갔고. 하지마. 정윤도 선생님 같은 타입은 자기가 관계를 주도해야지 끌려가는 타입이 아니야. 너님이 고백하지 말고 고백하게 만들라고. 난 내가 주체적인 게 좋아. 그게 남자든 일이든. 근데 고백하기엔 타이밍이 영 꽝 아니냐? 새로운 펠로우가 절차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 열불 났다던데. 수술 끝나고 나면 한바탕 할 거야. 아무튼 친하고 싶은데 그 펠로우 첫날부터 나랑 삐걱거려. 야, 앞으로도 계속 삐끗할 것 같아. 스텝 자리 놓고 경쟁해야 되잖아. 아니 어떻게 지 잡대 출신 펠로우랑 나랑 같은 경쟁 상대로 나? 네 판단 능력이 그 정도니까 맨날 드랍당하고 그 나이 레지던트인 거야. 그 펠로우도 만만치 않을걸? 과장님이 스카우트 하셨다고. 수술은 잘 됐지만 안정 취하고 당분간 지켜봐야 합니다.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의식 회복될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중환자실은 면회 제한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웨딩 하셨어요? 사적인 질문은 패스합니다. 좋으면서 주소? 나도 걱정돼. 야 빨리 주소! 8개다. 유혜정 선생, 수술 끝나면 나 보고 가라고 해. 벌써 끝나셨어요? 손 되게 빠르던데요? 머리도 본인이 직접 깎아요. 제가 할 일이 없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나한테 야지를 놓냐? 정확한 게 중요한지 빨리 하는 게 중요해? 우선순위가 뭐야? 머리를 직접 깎는다? 그거 의심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니들 못 믿어가지고. 전형적인 신경외과 사이코구만 뭘. 죄송합니다 선생님. 또 죄송이냐 그 죄송. 아무튼 기다리라고 해. 너 일주일 동안 벌당이야. 아 진짜 앞으로 죽겠구만. 저분 하나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또 한 번 저런 하나가 왔구나. 아, 내 인생 왜 이렇게 쉬운 게 없는지. 유혜정 선생, 집에 가면 네가 뒤진다. 엄마야. 아주 막 들어온다. 옷 갈아입는 거 안 보여? 정윤도 선생님이 수술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데요. 왜? 화가 무지 많이 나셨어요. 오늘 당직 선생님이시거든요. 내일 아침에 찾아뵙는다고 해. 정윤도 선생님은 원칙 어기는 거를 또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무슨 수술 들어가셨는데?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한 뇌출혈. 기다리는 건 질색이야. 냄새가 좀. 유혜정입니다. 병원 앞 순이 하와이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 사람 진짜 개념 상실이구만.
맞춘 거 잘하고 있나 시험해봤다. 잘했어? 잘했어. 아니 끝났으면 집에 가지. 왜 여길 왔어? 같이 들어가려고. 선물. 너 또 할머니 생각났구나. 할머니 생각 진하게 날 때마다 내가 듣든. 이거 내가 갖고 싶다고 했던 거잖아. 네가 남자면 얼마나 좋아. 의사 사모님 될 수 있었는데. 아휴 안타깝다. 사람들이 근데 12시에 왜 다시 나왔냐고 안 물어봐? 물어보는 사람은 없고 만나준 사람만 있어. 서우. 서우가 왜 나와? 너 새로 옮긴 병원 서우 아빠 병원이잖아. 걔도 의사 됐다며. 학교 가서도 걔 본 적 있다면서. 서우가 나 의사 된 거 알면 기분이 어떨까. 아우 생각만 해도 꽃이다.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다. 스트레스엔? 달달한 게 최고지. 최고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내가 왜 국외병원에 들어갔는지? 우린 역시 이심전심. 천생연분. 까칠인가 보다. 기다리라도. 왜 오지 않고 문자래? 당장 뛰어오십시오. 모레 언제 온대? 한잔 먹고 가. 아, 뭐 지방에서 유명했네. 이래서 과장님이 스카우트를 해왔구나. 코일링 시술? 개두술 통한 뇌동맥류 결찰술. 와 뭐 이름 자 정윤도 쌤이랑 태생부터 부딪히게 생겼네. 아니 근데 왜 스텝이 벨로로 왔지? 아 이렇게 아기가 안 맞냐. 근데 완전 내 스타일이야. 나 센 여자 너무 좋아. 야, 차팅은 다 하고 신상 캐는 거냐? 아, 아프다 진짜. 다 했어요. 드레싱은? 드레싱은 뭐? 어머, 안준대 선생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병동 상황 어때? 별일 없습니다. 아, 근데 우리는 왜 맨날 당직 써요? 아, 뭐 하루라도 쉬는 날이 있어야지. 뭐 이거 볼당도 일주일 내내 하면 이게... 닥쳐! 닥쳐! 네. 예, 제가 교육 다 시키겠습니다. 예. 족발 먹을 사람. 대형! 저요. 사다리 타자. 그럴까요? 네. 치프님도 드실래요? 아, 미치겠다 진짜. 아, 나이는 많아갖고 애들이면 때려서라도 가르치지. 때리진 않는다는 거지? 그럼요. 어, 다행이다. 이것들이 진짜 우리한테 기름 붓고 있어. 아, 왜 아래는 차가 벨로랑 동기냐고. 이제 안 봐줍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봐주셔서. 정신 바짝들 차려. 장수. 네. 익철 환자 바이탈 체크 계속 하고 있어? 네. 정상입니다. 안준대. 네. 너도 마찬가지야. 2년차가 돼가지고 1년차보다 나은 게 없어. 준대, 준대, 안준대. 이름은 다 줄 것처럼 성이 안 씨야. 안준대. 진서 선생님 맥 믿고 나대지 맙시다. 에? 난 지금 아이슈 한 바퀴 돌 거야. 아 잠도 안 자고 멋지게 일하니 멋진 치푼질 본 받아라. 본. 본. 빨? 나도 먹어줘, 빨. 갈게요. 네. 아, 네, 알았어요, 형. 저 잠깐 병동 좀 갔다 올게요. 갔다 와. 수고, 형. 아, 왜? 들어오세요. 걸어왔네요. 뛰어오라고 했을 텐데. 기다리라는 얘기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갔어요? 뭐 엿먹어라 이런 겁니까? 메모 남겨놓는데요. 카페에서 기다린다고요.
제가 왜 유혜정 선생이랑 사적인 공간에서 둘이 만납니까? 그 생각은 미처 못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여기도 또 죄송이네. 난 죄송할 짓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거든요. 기다리란 건 그렇다 치고. 응급수술은 왜 한 겁니까? 당직도 아닌데 응급실에 온 건 일종의 세레머니예요. 병원 첫 출근 때 항상 하는 일이고요. 응급실에 온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유 선생 개인 사정이나 감정 따위 알고 싶한다고 장황하게 늘어놓는 겁니까? 기다릴 시간 없었어요. 기록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나대고 싶어서 먼저 한 건 아니고요. 지방 병원에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이름값 좀 올렸겠지만 여긴 달라요. 짐작을 확신처럼 말씀하시는군요. 확신이 들게 행동하잖아! 쇼맨십 있는 인간 별로 안 좋아하거든. 컨퍼런스 때 봅시다. 과연 그렇게 급하게 수술할 만한 거였는지 아님 나대고 싶어서 덤벼들었는지. 반말이든 존댓말이든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그냥 못 넘어가나 보죠? 그거 나랑 비슷하네. 반말, 존댓말 섞었을 겁니다. 이걸로 통일하죠. 기다릴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수술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 져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응급수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판명되면 선생님은 저한테 죄송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랑 딜하자는 겁니까? 전 선생님께 지도받는 전공의도 아니고 사과도 드렸는데 말씀이 과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송은 그럴 땐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군다는 건 이 병원에서 스텝 될 생각이 없다는 건데 스텝 될 생각도 없으면서 여긴 왜 왔습니까? 제 사정이나 감정 따윈 알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했는데! 마음이 변했어. 내가 변덕이 좀 심해서. 한번 드러나 봅시다. 스텝 될 생각도 없는데 여길 왜 왔는지.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 사정이나 감정. 그럼 평생 못 듣겠다 난. 유 선생하고 친해지지 않을 거니까. 문 열리네. 당직실 안 갔구나.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미안. 손님 있는 줄 몰랐네. 괜찮아. 일 끝났어. 잠깐.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았나요? 어. 둘이 인사해. 저쪽은 새로운 펠로우 유혜정 선생. 이쪽은. 유혜정? 네가 그 유혜정? 나야 유혜정. 네가 의사야? 아직도 날 보면 화가 나니? 둘이 아는 사이야? 거기서! 여긴 목적이 뭐야? 국일병원은 많은 의사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곳이야. 그것만으로도 내가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안 이상해. 믿을 수가 없어. 네가 어떻게 의사야? 네가 어떻게 나랑 같은 병원에서 근무할 수가 있냐고. 아니 어떻게 너 같은 인간하고 나랑 같은 레벨로 취급을 받아? 내 발전이 너한텐 분노가 되는 거니? 그럼 축하라도 해줄 줄 알았어? 병원에선 네가 깡패 출신인 거 아니? 아니 이전 병원에선 알았니? 일부러 알리진 않아. 그렇다고 숨기지도 않아. 왜? 이번엔 SNS에 올릴 거니? 네 특기잖아. 보이지 않는 다수의 힘 이용해 사람 망가뜨리는 거. 내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음 홍 선생님은 너랑 엮여서 인생 망가졌을 거야. 안 그래? 맞아. 너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내 성취 동기는 분노거든. 좋아. 하나만 묻자. 홍지홍 선생님하고 연락해? 그동안 먹고 살기 바빠서 옛날 사람들 추억할 여력 없었어 난. 또 거짓말. 넌 예전에도 공부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거짓말치고 날 농락했어. 넌 어떻게 자기가 믿는 걸 확신하고 의심하질 않니? 네 상식에서 벗어나면 다 거짓말이야? 홍종 선생님 다음 주에 우리 병원으로 부임해 오는 거 알지? 알고 계획적으로 우리 병원 온 거잖아.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내 말 안 믿을 거잖아. 나가.
우리 병원에서. 그럼 믿어줄게, 네 말. 난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 홍지영 선생님 결혼했어, 인주언니랑. 유부남이야. 꿈도 꾸지 마.